고양 킨텍스 PB 스타디움입니다. 이제 3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남자 단식 15점 경기인데요. 조재우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의 대결입니다. 조재우 선수가 1세트 나와서 이 산체스 박인수 조에게 졌습니다. 이번 세트에서 좀 끊어줘야 되는 상황. 아하. 여기서 만약에 조재우 선수가 산체스에게 지면 분위기는 글쎄 다시 가져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분위기는 그늘이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1세트에서 득점을 했던 초구 포메이션을 지금 실패를 했는데요. 다니엘 산체스는 그 공을 받아서 뒤돌리기를 겨냥을 하고 있고요. 자, 두껍게 뒤돌리기 성공인데요. 참 함정이 많은 뒤돌리기였었는데 기본 네. 공처럼 치죠. 두껍게 자. 쳐서 네, 회전도 많이 살아서 득점이 됐어요. 저 충돌의 위험도 두 번이나 있었고 내공도 길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본 공처럼 처리하고 다음 공을 준비합니다. 네, 이 고수들의 경기 보면 참 쉽게 쉽게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쵸. 그거를 내가 친다고 하면 또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였던 걸 알게 되잖아요. 오. 우와. 아 너무 빨라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네요. 아, 웃네요. 아 대단한 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 있던 황득희 선수도 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놓치면은 화가 나야 되는데 지금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아, 짧게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네. 뒤돌리기 짧게 감아치기. 산체스 허리 아프겠어요. 앞돌리기 짧게. 네, 안정감 있게 득점이 됩니다. 1대1 동점. 공 3개가 모였습니다. 아, 3세트 너무 중요해요. 자, 그 가장 중요한 3세트 시점에서 리더, 슈퍼리더 조재우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긴각 출발인데요. 자, 직접 보나요? 뒤쪽으로. 아~, 아 직접 봤었군요. 네. 이런 수준의 선수들끼리의 대결에서는 놓쳤을 때의 불안감도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에 대한 계산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와 이거 끌어서 되돌아오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멋진 샷 나옵니다. 우와. 아, 덜 끌렸어요. 네. 다시 한번 안 볼 수 없죠. 아, 이거를 당점을 낮춰서 또 분리를 시켰고요. 그렇죠. 이제 두께를 이렇게 써서 네. 이제 네. 전에 말씀드렸던 드리프트처럼 네. 자, 코너의 드리프트처럼 내공이 싹 휘어져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곡선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조재우 선수도 지금 당점을 낮춰서 자. 오! 아, 이 까다로운 공을 저렇게 간단하게 쳐내네요. 다시 한번 보죠. 그렇죠. 당점을 낮춘 거는 빨간 공의 위치가 생각보다 위쪽으로 와. 올라가 있었잖아요. 자, 빨간 공을 맞추고 다시 한번 단쿠션으로 내 공을 확실하게 휘어서 회전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이렇게, 의지였죠. 이렇게 치니까 참 이게 또 쉬워 보이네요. 참 나빠요. 자, 이렇게 어려운 공들을 쉽게 쳐서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4대1로 앞서가는 조재호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빨간 볼을 빗겨쳐서 네.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가나요? 자, 충돌을 노란 공을 장단으로 빼내고 내 공을 끌어가는 공이죠. 성공.
김기현 선수 리듬이 빨라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5대1로 앞서가는 조재호. 아, 초코칠도 빨라지고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죠. 특유의 템포가 있죠. 한번 저렇게 템포를 타면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자, 끌어서 공략했습니다. 자, 얇게 득점이 됐고 공 두 개가 또 이제 모여 있거든요. 이제 3뱅크를 노리나요? 그렇죠. 3뱅크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3쿠션 입사 지점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처음에 일단은 이게 순방 순순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역순으로 검산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성공. 3뱅크를 겨냥을 할 때는 내공의 출발 위치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순간적으로 공이 서자마자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라인을. 네. 수구 위치 확인하고. 그렇죠. 네. 그 라인을 마지막에 가서 역순으로 한번 검산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옆돌리기. 아하. 아, 얇았어요. 7대1로 앞서갑니다. 살짝 더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충돌을 안쪽으로 앞쪽으로 빼내고 내공을 득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께가 좀 얇게 맞으면서 득점은 못했네요. 그렇죠. 얇게 맞는 순간 내공의 진행은 볼 필요도 없었죠. 자, 끌어서 가는 옆돌리고요. 충돌을 빼내야겠죠. 그렇죠. 두께는 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사이로 잘 빼냈고요. 회전 살아있죠. 성공. 아, 좋네요. 3세트는 이제 15점 경기인데 사실 점수차가 좀 나도 지금 3세트에 나오는 선수들은 모든 게 극복이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회전 살아서 쭉 내려오죠. 아, 정말 회전 많네요. 멀리 있는 자 흰볼을 일목적으로 겨냥. 짧게. 아,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충돌이 빠지는 모양이 조금 불안하게 빠졌거든요. 자, 저렇게 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확실하게 앞공을 두껍게 쳐내고 내공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약간 힘 배합에 미스가 나면서 길게 빠졌습니다. 뒤에 빨간 볼이 자 리버스를 선택하고 있어요. 리버스 공략이네요. 아, 진행 너무 좋아 괜찮아요. 보이는데요. 성공. 이런 공들은 참 멋져요. 지금 내공과 앞공의 거리도 멀고 앞공과 원쿠션까지의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네. 또 역회전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게 아주 복잡한데 아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네, 장장단으로 아주 멋지게 라인을 그리면서 득점 성공. 회전 걸려 있는 거 보세요. 아, 이걸 되돌아오길 치나요? 이것도 성공.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9대2 점수차로 벌려놓고 있는 조재우 선수. 아주 현명한 선택에 아주 깔끔한 득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득점이었습니다. 옆돌리기. 좋아요. 기어코 지금 3대0 스코어는 허락하지 않겠다. 1, 2세트를 내줬지만 자 조재우 리더가 지금 7세트 경기인데 이제 3세트 나와서 상대팀의 에이스인 산체스를 상대로 10대2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가 보여주네요. 자, 끌어서 가는 되돌아오기를 선택했고요. 우와! 아, 이게 넘쳐서 빠지네요. 거의 결정타가 될 뻔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조재호 앞공에서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모양에서 선으로 들어가면 내공에 최대각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네. 쿠션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서 내공을 많이 휘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하지만 너무 잘 휘어가지고 저게 넘쳐서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드리프트를 타타타타 하면서 들어갔는데 아, 멋진 공 아깝습니다.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제 원투 쓰리가 형성이 되면서 득점이 안 됐고요. 오 산체스. 네, 득점 성공.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앞돌리기 대회전이 더 쉬운데 왜 저걸 되돌아게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럴 린 없겠죠. 그렇죠. 저 상황에서 뭐 멋있는 공이긴 하지만 앞돌리기 대회전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술구성 공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돌아게 다시 한번 네,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자, 흰볼에 자, 왼쪽 공략. 아, 포쿠션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끝까지 봐야 되는군요. 회전량을 조절을 해서 쓰리 쿠션으로 맞지 않았을 때 다시 나오면서 포쿠션으로 맞을 수 있게끔 조절해서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회전을 많이 주고 쓰리 쿠션으로만 봤다 그러면은 빠지면 나오면서 네. 그 뒷길은 없었겠죠. 넘어갔을 텐데 이것까지 보고 공략을 했군요. 아, 양 팀 선수들 되돌아오기 많이 치는데요. 자, 그리고 옆 돌리기. 자, 두껍게. 돌려내고 득점 성공. 그렇죠. 다니엘 산체스죠. 자, 옆돌리기 깨끗하게 득점을 하면서 지금 뒤돌기 공 모양에 섰는데요.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듯 싶습니다. 일목적구를 이제 빨간 볼로 선택을 하는데요. 하얀 공의 자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빨간 볼 뒤돌리기인가요? 그렇죠. 직접 성공. 좋습니다. 이제 득점을 이어가다 보면은 원하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아, 고개를 계속 갸웃갸웃 하는 모습이 만족스럽진 네.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퍼즐이 잘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 그 퍼즐이 딱 맞는 순간이 오겠죠. 네. 빗겨치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빗겨치기. 회전을 조절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짧게 빠지기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팀볼 빗겨치기. 그렇죠. 성공. 5점 하이런으로 들어가네요. 이게 문제는 이제 득점하면서 좀 포지션이 열리면 그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뭐 뒤돌려치기가 가능합니까? 지금 앞돌리기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앞돌리기 선택 좋고요. 하얀 공을 달고 오는 모양의 앞돌리기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득점을 하게 되면 하얀 네. 공이 가까이 오면서 다음 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공을 만들어 놓겠죠. 10대 8, 자, 6득점째 기록하면서 바짝 달아붙은 다니엘 산체스. 뒤돌리기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네. 이제 공 해법들이 보여지면서 앞돌리기로 다음 공까지 만들어가는 모양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돌리기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하얀 공을 반대쪽 위쪽 코너로 보내놓고 네. 득점을 설계를 했고요. 아, 포지션 플레이를 겨냥한 팀 조절을 했고요. 어? 아, 그런데 이거 조금 불편하게 서고 말았네요. 흰볼은 잘 보는 왔는데 이목적구랑 맞는 게 좀 불편하게 맞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흰볼은 상단 코너 쪽으로 보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맞으면서 이목적구와 큐볼이 좀 붙었어요. 이거 스트로크 좀 불편하긴 한데 뒤돌리 4대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줄 세우네요. 뒤돌리기가 네.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나 봐요. 네. 이렇게 짧게 공략. 좋아요. 이거를 아, 해결했습니다. 아, 이게 10대 10 배치가 아, 이게 동점이 되는데요. 네, 10대 10 동점. 아, 근데 계속 그 이목적구랑 큐볼이 맞을 때 뭔가 조금 불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대각선으로 약간만 삐딱하게 서 있으면 쉬운 공이 설 수가 있었는데 네. 자꾸 공들이 약간씩 어렵게 쓰는데 그걸 다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더 어렵게 썼네요. 그러게요. 자, 앞돌리기 짧게 겨냥하고 있고요. 아, 괜찮나요? 긴가요? 괜찮나요? 됐어요. 아, 이것도 네. 해결을 하네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2점을 치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대단한 산체스입니다. 불편한 자세에서 아 이걸 또 만들어내는군요. 에, 산체스를 품은 SY 바자르 장가연 한지은도 그 영향 아래 성장하고 있고요. 옆돌리기 계속 지금 큐볼이 좀 불편하게 서고 있는데 괜찮나요? 좋습니다. 지금 옆돌리면서 정말 불편했었거든요. 네. 내공은 계속 쿠션에 붙어있고 앞구에 가깝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면서 옆돌리기 길게 포쿠션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아 지금 10점째 치고 있어요. 12대 10으로 오히려 역전에 성공한 다니엘 산체스. 아,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선택했어요. 네. 시원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공. 두 점 남았습니다. 조지우 선수가 3세트에서 나쁜 흐름을 끊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역시 이제 산체스 선수가 맹렬한 기세로 쫓아가더니 역전에 성공을 했고 오히려 지금 이번 이닝이 끝내버릴 심산이에요. 아 조지우 선수도 너무나 잘 치고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을 11점을 치면서 13점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다니엘 산체스가 너무나 잘 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두 점 남았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자 하얀 공 오른쪽 많은 회전으로 옆돌리기 길게 설계를 했고요. 오 이것마저 득점 성공. 아, 이것도 득점이 되네요. 세트 포인트. 12점을 치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점을 치는 동안 아 그냥 치면 맞을 것 같다라는 공은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까다로운 모든 함정들을 다 피해가면서 네. 세트 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티끌모아태산 한 점 한 점 이렇게 1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세트 포인트 이것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앞돌리기 짧게 보고 있고요. 앞돌리기 짧게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산체스 이걸 뒤집었어요. 아 네. 오, 박인 선수를 하이파이브 좀 살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